서울 집값을 주도했던 한강 주변의 상승세가 꺾이고 노도강이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세금 얘기가 아닌 고가 주택을 끼고 있는 한강을 밀쳐내고 서울 부동산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노도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뭘 적어야 되나 메모지 찾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에 발표했던 12·16 부동산 대책 때문에 서울 집값의 온도차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은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꺾이면서 조만간 보합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위기인데요. 반면에 노도강, 그러니까 노원, 도봉, 강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름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남권 같은 경우에 이제 저건축과 고가 아파트에서 호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강남 4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했을 때 0.04%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0.03%보다 하락폭이 더 커진 거죠. 좀 세부적으로 보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0.04%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강남구는 0.05%가 하락을 했고 송파구도 0.05%가 하락을 했습니다. 강동구는 0.01%가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주 상승폭이었던 0.02%보다는 상승폭이 더 줄었습니다. 비강남권인 마포구 같은 경우도 이번 주 0.04%가 상승을 했는데 지난주 0.03% 상승에 비하면 역시 상승폭이 줄었고요. 용산구도 0.02%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성동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강남 4구와 마용성은 서울 집값을 주도했던 한강을 끼고 있는 자치구들인데 이런 곳들이 하락폭이 커지면서 보합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보면 이 지역들, 한강을 끼고 있는 자치구들은 시세 15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앞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아파트 총 124만 8,588가구 중에서 시세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총 20만 1,424가구인데 이 중에서 17만 6,698가구, 그러니까 87.7%가 바로 강남 3구와 마용성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16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15억을 초과하면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집을 살기가 힘든 거죠. 강력한 규제 때문에 매도 심리도 위축되어 있고 돈이 없으면 집을 사지 못하는,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면서 하락폭이 더 커졌던 겁니다. 반면에 그동안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9억 이하 중저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은 되려 오름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 효과를 받고 있기 때문이고요. 9억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9억 이하를 노렸던 사람들, 거기다가 원래는 9억 이상을 노렸는데 대출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눈높이를 낮춰서 9억 이하를 노리는 사람까지 이렇게 수요가 겹치다 보니까 중저가 주택 호가가 올라가면서 오름폭도 커지게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구이고요.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더라도 노원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0.05% 상승해서 이번 주 0.07% 상승으로 0.02%만큼 오름폭이 증가했고요. 도봉구도 지난주
0.03%에서 이번 주 0.06% 상승으로 두 배 가까이 오름폭이 증가했고요. 강북구도 지난주 0.06%에서 이번 주 0.07%로 0.01%만큼 오름폭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9억 이하 중저가 주택이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임대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임대가, 그러니까 전세월세가 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세울 것이냐라는 게 문제인데,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장은 추가 대책에 대한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왜인고 하니 일단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좀 둔화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중저가 주택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고가 주택과의 그 차이가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9억 이하도 아마 그 상승세가 멈추고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펼치겠지만 지금 당장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시장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지도 몰라요. 왜냐? 일단 임대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그 대안이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그 대안을 펼치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추가 대책을 펼친다면 정부가 실거주자한테 할 말이 없어져요. 9억 이하는 실거주, 그것도 서민들의 실거주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 규제를 해버리면 정부가 늘 주장해왔던 주택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뿐이지 절대 투자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서민들이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가지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규제해버리면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과 모순적인 방향이 되니까요. 정부 말대로 정말 주거 목적으로 주택 하나만 가지려고 하는 서민들이 규제를 받는다면 서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정부 말을 잘 들은 것 뿐인데. 그리고 정부가 꺼낼 카드가 아마도 지금 집값을 다운시켰던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 대출 규제가 가장 컸잖아요. 그래서 9억 이하도 만약에 대출 규제를 한다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서민들이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그 9억 이하에서도 돈을 얼만큼 갖고 있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 거죠. 정말 그 중에서도 돈이 없다면 정말 마지못해서 집을 사지 못하고 임대시장으로 내몰리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 대책을 펼치기에도 참 애매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 방향이 9억부터 15억, 15억 초과 이렇게 금액 기준으로 방향을 잡는 게 아니라 집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느냐, 두 개 이상 여러 개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보유주택 수요에 따라서 규제 방향을 잡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추가 대책 걱정 없이 정부의 예상대로 9억 이하 중저가 주택도 상승세를 멈추고 집값이 안정이 돼서 정말 서민들이 큰 걱정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 집값을 주도했던 고가주택이 밀집한 한강 주변 자치구들의 상승세가 꺾이고 그동안 덜 올랐었던 9억 이하 중저가주택이 밀집한 지역들, 특히 노, 도, 강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름세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펼친다면 서민 실수요자의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 정부의 예상대로 9억 이하 중저가 주택도 집값 안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